어? 잠깐만! 왜? 치약을 먹었어. 치약을 왜 먹어? 아 저거 장난스 습관이더라고요 저게. 선생님 치약을 먹으면 어떡해? 그래도 기한 오빠는 치약을 안 먹어. 아니요 저 아니야 나 저렇게 해. 아 그러니까 치약을 입에 짠 거야? 어. 왜? 굳이 여기에 짜서 입이 네. 싫은 거잖아. 네. 근데 그렇지. 저렇게 하면은 입에 침이 계속 닿잖아. 그래서 세균 생겨요. 어디? 그래요? 치약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은 이런 사소한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지. 왜냐? 이미 초나 통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. 아니 무슨 장수냐고 왜 자꾸 초나 통일을 하냐고. 너무 게임 하냐고. 이 영웅의 자세가 돼 있어. 영웅의 자세. 아, 치약을 짜 먹어야 돼요. 아 이대로만 하면 돼요. 저게 이상한 습관인지 전혀 몰랐어요. 그리고 주변에 묻는 게 좀 싫으니까 앞으로 여기 떨어뜨려서 먹어. 지지 마, 지지 마. 네. 저게 깔끔한 거 아니에요? 귀엽네, 이 친구. 화장품을 냉장고에서 꺼내네요. 아, 실망했어. 왜요? 왜? 화장품을 바른다니. 화장품을 차갑게 해서 바르면 이 진정 효과에 좋다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다 넣고 발랐습니다. 술 먹고 들어오면 모르고 먹겠다. 위가 촉촉해지겠네. 먹거나 잘못하면 홍삼 바르거나 하겠지 뭐. 아, 멋있어. 호걸이다, 호걸. 로션으로 머리까지 바르네요. 괜함이야. 어? 바로 저 자세지. 아니 우리 친구 멀리 생각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 대로 움직이는 저 자세. 그러면 샤워 다시 해야 돼. 죽인다. 역사적인 친구가 나왔구만. 아 근데 너무 더러운 거 닦진 않아요. 그 수건으로. 막 빨간 거 닦진 않는데 뭐가 지나가는 먼지를 최대한 많이 바닥에서 없애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다 지나다니고 있습니다. 거울이 아니 수건으로 조금... 발로 바닥을 닦는 건 괜찮은데 그걸 얼굴로 이제 올리니까 깜짝 놀라. 아 얼굴에 안 해요. 저는. 얼굴은 안 다. 얼굴 아니 얼굴은 지저분하죠. 머리카락 있잖아 머리카락에. 머리 괜찮지 않을까요? 무슨 논리요? 고인들의 말을 듣지 마. 얘 그만 잡아.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.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. 심장이 뛰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. 심장 뛴다는 거는. 패딩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 거 알지? 어휴, 진짜 기업 회사님이네. 아까 개지 않았었는데? 계속 끊겨서 놓는 거야? 아니, 저 옷은 안 개요. 역시. 아니, 그것이 아니고. 아니, 우리가 놀란 거 뭐냐면은 수건을 갯잖아요. 소인들에게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.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. 그만 잡다고. 근데 빤스는 왜 화장실에 둬? 빤스 뭐 하러? 아, 저거 그냥 입고 나오려고. 걔네가 물을 먹어서. 맞아. 이 밑에 애들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애들이 막.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뒤집어 줘. 나 너무 아 공감 좀 해줘.